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이제 트릴로지 중에서 두 번째 어스라이즈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스카이링스라는 캐릭터고,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던 친구예요. 우주 왕복선이 되고 그 밑에 탱크 같은 게 부착이 되는데 되게 못생긴 새로 변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진짜 어떻게 캐릭터를 이렇게 냈나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있던 친구였어요. 지원에서도 되게 자존감이 높았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 어스라이즈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동봉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펙트 파츠 다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뭐 폭발 효과 같은 거 낼 수 있는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뭐 대포 같은 걸 뭐 쏠 수 있는 그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츠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에는 여기 앞에 조인트 군형에 끼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뒤쪽에 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뒤에 달린 게 조금 비율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탱크 같은 거 뒤에다 달아주시고, 이렇게 우주 왕복선이랑 이런 탱크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 왕복선 가까이서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뽀얀 흰색이 아니라 조금 아이보리 비슷한 흰색이기 때문에 조금 벌써 황변이 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색감이기는 한데, 그래도 흰색은 흰색입니다. 만지다 보면은 조금 황변이 올 것 같은 그런 색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본 마크 금색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밑에 아무래도 날개 같은 게 조금 보이죠.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접어주고 뒤에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어떻게 변신될지 딱 보이는 그런 하단부고, 이 제품의 이제 설명서에서는 여기 앞에 이 조인트 군형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뒤에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구멍 요거 있는 거 보고,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부터 이렇게 뒤에 먼저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조인트 맞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살짝 당겨서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퀴는 다 밑에 잘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나사 마크도 어떻게 라이센스를 잘 땄네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뭐 기지모드도 되고, 따로따로 변신도 되고, 그리고 합체돼서 이제 사자새? 사자새 같은? 뭐 그런 형태도 취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조인트 다시 당겨서 풀어주고요. 일단 사자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당연히 사자 다리가 될 수 있게끔 여기 조인트 빼서 여기 다리 펴주고요. 살짝 이렇게 관절을 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꺾어주고, 이런 부위들 다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라쳇, 그리고 돌리는 건 라쳇이 아니고 이렇게 발가락도 다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절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 뒤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빼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쪽만 빼가지고 내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여기는 라쳇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꺾어주고, 여기 뒤로 살짝 여기도 펴주고 꺾어주고, 이런 부분들 다 앞다리랑 동일하게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잘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올려주면서 뒤로 꺾어주고요. 여기도 올려주면서 꺾어주고, 살짝 뭐 대각선으로 해주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날개 딸칵 소리나게끔 고정해주고, 날개가 아무래도 힌지 때문인지 여기가 비어있어요. 이게 조금 그렇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뚜껑 살짝 열어서 이 꼬리 쭉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이 꼬리는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서 진짜 꼬리처럼 보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진짜 작중에서도 이래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준다고 생각해주고, 이런 식으로 목을 쭉 빼줍니다. 조금 징그러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끼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뒤에부터 먼저 껴주고 앞에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스라이즈 스카이링스 제품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비스트 모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런 새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중에서도 되게 아무튼 특이했어요.
얼굴 되게 비슷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우주 왕복선의 앞대가리가 이렇게 얼굴이 새 얼굴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조형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다리 그리고 뭐 우주선에서 거의 변형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똑같은 조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설명서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박스 아트샷에 보면 이런 비스트 모드일 때도 여기 꼬리를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어주셔도 되고 뭐 그냥 닫아주셔도 되고요. 다리 관절은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꼬리 관절은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게끔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로 라쳇 관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라쳇이 그렇게 많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옆으로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맨 끝에서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닫았다 열 수 있고 안에는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고요. 혓바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펙트 파츠 꽂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는 듯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785g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약 44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얼굴을 어떻게 하냐 꼬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크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약 27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사이드 스와이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별로 변신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앞에 걸려있는 거 빼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다리 내려주면은 이렇게 새 다리 같은 게 나와요. 조금 징그러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닭발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데 뭐 작중에서 모습이 워낙에 이러니까 이런 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꼬리도 해주고 다리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리 균형 잘 잡아주면 이렇게 따로 새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변신 시퀀스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다시 꼬리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판에 있는 부품 열어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사자머리 꺼내주고 다시 가슴판 부품 닫아주고 입 살짝 벌려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댕댕이 강아지 같은 모습의 조형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나왔던 거예요. 원래 이런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뭐 거의 동일하죠? 뭐 이런 식으로 사자 얼굴도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다리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새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조금 힘듭니다. 다리가 조금 가늘어요. 작중에서 보다 조금 얇기도 얇은 것 같고 좀 짧기도 짧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는 다 라쳇 관절 그리고 옆으로도 라쳇 관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것도 다 라쳇 관절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라쳇 관절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가지고 있고요. 발가락은 뭐 변신 시퀀스 때문에 이렇게 접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 입에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 껴서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립이 조금 힘드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조인트 규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기지 모드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주선 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주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넣어서 조인트 다시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이런 식으로 발가락 접어서 안쪽으로 일자로 펴주고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일자로 펴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날개 다시 안쪽으로 접어줄 거고 꼬리도 열어서 다시 접어서 아예 우주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쭉 펴주면서 조인트 맞게 꼭 껴주고요. 여기도 쭉 펴주고 조인트 딱 껴주고 이렇게 우주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얼굴 접을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해서 여기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 쪽이 보이게끔 뒤집어 준 다음에 팔은 쭉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돌려주고요. 이 발바닥 끝을 이렇게 펴줍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펼 수 있어요. 안쪽에 조인트 빼주면 되기 때문에 쭉 펴준 다음에
여기 부품 먼저 빼고 여기도 부품 빼고 이렇게 쭉 펴서 올려주고 펴주고 발바닥을 앞쪽으로 돌려줍니다. 여기도 펴고 펴고 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펴주고요. 여기도 열어서 안쪽에 있는 부품까지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설명서상으로는 한쪽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무기처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조인트 군형에 맞게 이 엔진 부품을 이렇게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이 앞에 요 레일 같은 거 뒤쪽에 있는 거 슬라이드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살짝 고정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카이링스 제품의 기즈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작중에서 이 모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주 왕복선의 발사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해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워포 사이버트론 제품들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쉽고 재밌게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뭐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져 있고 뭐 변형 시퀀스도 되게 재밌고 간단하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뭐 조형 재현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워포 사이버트론 시즈를 본 뒤로 되게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런 간단한 변형 같은 걸 안 좋아해가지고 구매를 안 했었어요. 그냥 제트파이어랑 오메가 스프림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매력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카이링스 제품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고요. 뭐 관절들마다 라쳇 관절 다 들어가 있어서 뭐 낙지 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꼬리 정도? 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어스라이즈 시리즈나 이제 킹덤 제품들도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킹덤에는 이제 비스트워즈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제품 라인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애니 나오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일단 넷플릭스에서는 시즈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챕터 1, 챕터 2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 스카이링스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